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래저래 잘 보내고 있는데, 담임부 강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네요. 예, 예.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두고서 내뱉는 험악한 말들을 듣다 보면은, 네. 참 인간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요, 교수님. 네. 그 우리가 인간과 인간 아님을 네. 이렇게 구분을 못 해왔던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 사람들과 분명히 비슷하게 생겼고 또 같은 말을 쓰는데 어찌 저리 다를 수 있을까 싶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정말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 노릇하기가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 KBS 네. 서점에서,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서점 가가지고 무슨 책을 꼭 사야 할 일은 아니지만, 아, 서점 갔을 때 그 가슴이 좀 들뜨기도 하고 말이죠. 뭔가 휴식을 취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말이죠. 가서 봤는데, 아, 우리 교수님이 추천하신 책,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예, 인디언들. 네. 네. 잠언록. 기자 연설문집 네. 이 책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잘하셨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네.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기독교계의 망언들, 폭언들, 그리고 또 막짓들 이거 보면서 이 부분에서 눈이 멈춰졌어요. 124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얼굴 흰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매우 단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 돼지의 의지에서 살아간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신을 믿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믿는다.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말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우리의 신은 비구름과 햇빛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옥수수와 모든 것을 준다. 만약 당신들의 신이 그토록 위대하다면 우리의 신이 내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게 해보라. 얼굴 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내 가슴 속에서 말하게 하라. 당신들의 신은 잔인하며 전능한 신도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언제나 악마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은 전능하며 선한 신이다.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저 세상에는 지옥이란 없다. 나는 당신들의 종교로 바꾸기보다는 내 종교와 신에게 남아있는 쪽을 택하겠다. 당신들의 종교보다 우리의 종교에 더 많은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네. 아, 이걸 보면서 말이죠. 네. 오늘날 2019년 6월 한국 개신교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온갖 쓰레기, 악패를 서슴지 않는 이 한국 개신교회에게 인디언족들이 하는 이야기 같아서 매우 섬뜩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그 분열의 씨를 뿌리는 한국 개신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에 던지는 그 메시지가 강렬하죠. 네. 금방 읽으신 부분 들으니까 우리가 그 책 할 때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 PD가 이 책 소개해 주시고 제가 진행하면 어떨까요? 교수님, 그렇게 제가 너무 컨텐츠가 없습니다. 예. 아, 무슨 말씀? 아, 이뻐 죽겠어요. 예. 서점 가서 책도 사시고. 아, 또 샀어요. 한 권 더. 이게 뭐냐면 또 뭐? 오해 겐잡으로 세계 문학 단편선 사육 외 22편. 아, 이뻐 죽겠어요. 이것도 역시 두껍습니다만은 네. 아, 제가 사실 저 첫 편 사육만 읽었는데요. 네. 야, 오해 겐잡으로 참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의 와닿는 이야기. 예. 네. 아, 우리 김 PD가 이게 예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실천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네, 오늘 진도 나가죠? 예, 교수님. 오늘 저 단태 신곡.
네, 전태 신곡 중에서 지옥편 골랐는데요. 지옥편 고른 이유는 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황 아무개가 자신이 민생투쟁을 다녀봤더니 네. 이 대한민국이 온통 지옥이고 곳곳에서 예.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외침이 가득하다. 아, 그 기독교적 언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치 행위를 하려는 그 시도가 참 가당찮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을 통해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인디언 종교에서는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독교들 전통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옥의 담론, 지옥에 관한 얘기들이 쭉 이어져 왔죠.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교인들에게 공포를 주입시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인디언과 참 결정적인 차이죠.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함으로써 공감을 얻는 것과 지옥을 얘기함으로써 그 협박을 통해 복속시키는 건 분명히 다른데.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는 그 공포와 불안에 예속되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뭐랄까 딜레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어찌됐든 이 단테 알리게리의 신곡은 뭐 세계적인 고전, 뭐 특히 서양 문학의 고전을 손꼽히죠.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단테에 대해서 1265년에 태어나서 1321년에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어떤 정치가로 이름을 떨쳤어요. 정치적인 그 알력 때문에 추방당해서 1307년부터 21년까지 이탈리아 전역을 방랑하면서 신곡을 비롯해서 여러 편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원 제목은 단테 알리기에리 코메디아인데 코메디아는 말에서 할 수 있듯이 희극이라는 뜻입니다. 네. 희극은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슬픈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난다는 뜻으로 정의했다고 해요. 네, 이 신곡이란 말은 일본에서 번역된 말이어서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신자의 신곡인 거죠? 그렇죠. 신할 때 신입니다. 예예. 예. 그 저기 새로울 신자 해가지고 예전에 그 김영곤 씨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단테가 이번에 신곡을 냈다고 하는데 그런 개그를 쳤어요 김영곤 씨가. 아 신곡을 냈다 네 신곡. 예. 정말 그럴 겁니까? 아닌데 이런 개그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개그를 좋아하는데 여기 교수님. 그래요. 저도 웃었습니다. 예예. 예, 예. 이 신곡은 크게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나뉘어 있어요. 예. 이 지옥편이 서곡을 비롯해서 33편, 그러니까 칸토라 그러는데 이 곡이라는 말이 일곡 제 일곡 제 2곡 할 때, 그리고 연옥편이 33곡, 그리고 천국편이 33곡에서 총 100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00개의 칸토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한국, 이 간단한 줄거리는 이 35살 나이의 단테가 피렌체의 정치 환경의 환멸을 느끼고 또는 그 관계, 정적들과의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베르길리우스라는 이 로마의 시인을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만나는 거죠. 해서 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과 연옥을 쭉 여행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사랑에 빠져 알았던 베아트리체의 안내로 천국에 가서 예. 여러 사람들, 천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예. 간단한 서사 구조예요. 근데 그 표현들이 대단히 리얼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인용되고요. 서양 문학에서는 둘째가랑 서러워할 정도로 최고의 고전으로 꼽힙니다. 예컨대 T.S. 엘리엇이라는 그 사람의 평가에 따르면 서양의 근대는 단테와 셰익스피어에 양분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서양 문학은 큰 부분 14세기의 단테의 신곡과 그리고 17세기의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만큼 서양 문학사에서는 아주 우뚝한 봉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제가 읽은 판본은 민음사에서 나온 세 권짜리입니다. 특히 이 민음사 버전에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그 영국의 걸출한 시인이 있죠.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 그림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102장의 이 화보가 함께 실려 있어서 다른 판본과 구별됩니다. 몇 구절만 지옥편에서 우리 오늘의 맥락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네. 어떤, 어떤 의미를 우리 던져주는지 관련지어 잠깐 보겠습니다. 지옥편 제 39곡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리굴리우스 선생님이라 부르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부끄러움은 내가 저지른 것보다 더 큰 잘못도 씻어줍니다. 이제 걱정을 거두어라. 아, 이 말은 저 자한당에 있는 인간 동물들. 네. 동물은 크게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로 나뉩니다만은 정말 인간 동물들이 제발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눈꽃만큼의 그 부끄러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성찰 능력 자체가 완전히 뭐랄까요? 이 무화되어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부끄러움만 조금만 떠올려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그 부끄러움만 되새겨도 저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을 텐데. 네. 주둥이로 하려다가 입으로 바뀌었네요, 갑자기. 제 무의식적 검열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예. 저렇게 이걸 함부로 놀리면 안 되죠. 저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른 반도 합니다. 잘못한 짓들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제대로 된 징치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짓도 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고 잘못도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자들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른 자들은 뭐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지옥편은 9개의 지옥으로 나뉩니다. 크게 제1지옥부터 제9지옥까지. 이 책에서는 구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렁이 저 깊은 구렁에 빠진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바로 불화와 분열의 씨를 뿌린 자들입니다. 지옥편 제28곡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보는 자들은 살아있을 때 불화와 분열의 씨를 뿌린 자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찢긴 것이요. 우리 바로 뒤에는 마귀 하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열을 지어 고통의 길을 한 바퀴 돌면 우리 하나하나에게 칼을 휘둘러 또다시 갈기갈기 찢어놓는다고. 그놈에게 입은 상처는 우리가 길을 돌아 그놈 앞을 다시 지나가기 전에 아물기 때문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옥편 28곡에서 얘기하는 아홉 번째 구렁 얘기인데 그 추악한 형상들이 쭉 나타납니다. 얘들 갈갈이 그 몸뚱이가 찢겨 있어요. 왠가 물었더니 바로 살아있을 때 불화와 분열의 씨를 뿌린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그 마귀 하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고통의 길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다 칼을 휘둘러서 한산이 찢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갈길갈길 찢어놓는다는 얘기죠. 뭐 지옥에 대한 비유여서 표현들이 좀 섬뜩섬뜩합니다만은 이 지옥의 공포를 극대화할수록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신들이 이 불화와 분열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옥을 얘기할 자라면은. 근데 이 지옥을 입에 올리는 자들 입에서 이 불화와 분열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오갑니까? 그리고 이 거짓과 가짜의 얘기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있을 자들이 정작 누구인지 자신의 삶을 조금만 뒤돌아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말을 한순간만 따라가면은 그 불화와 분열의 지옥에 누가 있을지, 그 마귀의 칼날에 찢긴 자가 누구일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두려워서 점점 더 이 분열과 불화의 씨를 더 열심히 뿌려야 되는지도 모르죠. 예. 나 혼자 저 지옥에 떨어지긴 싫다. 나와 함께 갈 자들이여 모여라. 이런 모양입니다. 예. 제가 어떤 뭐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닙니다만은 누군지는 다 알 겁니다. 그 자가 알아듣는다면 참 좋으련만 그럴 일은 만무하다는 것도 우리의 슬픈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테 신곡을 빌려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로 살아있을 때 불화와 분열의 씨를 뿌린 자들은 저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옥 아홉 번째 구렁에 빠져서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추악한 형상으로 전락한다는 것. 바로 기독교적 사유로 세상을 봤던 단테라는 사람이 전하는 세상과 지옥의 모습입니다. 제발 저 지옥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탁하건대 이 불화와 분열의 씨앗들 그리고 증오의 씨앗들 그만 뿌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옥이 이미 단테가 얘기하는 지옥이 자신들에게 와 있을진데 더 여기서 불화와 분열과 증오의 씨앗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지 저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참 멋진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물론 예. 전체적인 맥락을
잘 잡아야 되고요. 신화에서부터 성서 이르기까지 또 중세 철학과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쉬운 텍스트는 아닙니다만은 예, 예. 뒤에 각주까지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보시면은 그 뭐랄까요? 지적 희열이랄까요? 세계적인 고전을 읽는 기쁨들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옥편 제26곡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대들은 짐승처럼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덕과 지혜를 따르기 위해 태어났다. 민 암흑이라는 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은 짐승처럼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덕과 지혜를 따르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 짐승들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다면은 많이 서운해할 겁니다. 자신들은 적어도 자기 동족들을 물어뜯거나 옆에서 자기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골든타임 3분 얘기하면서 운운한 저 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지 그게 과연 인간의 입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저로서는 난감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짐승처럼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리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라면 제발 이 구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은 짐승처럼 입을 놀리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근데 저런 언어들이 이른바 뭐 막말 대잔치라고 하는 언어들이 보여주는 그 심리적 불안감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예. 정신분석적인 틀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들이 점점 더 가중된다는 그 사인 또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시그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염됐을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정말 예.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또 현실이 우리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것.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눈 번쩍 뜨고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치의 동정이나 연민도 정말 사치라는 것. 그리고 저들에게는 그게 또 하나의 영양분이 돼서 그걸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자기 몸을 불릴 수 있다는 것. 경계의 눈길을 거두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안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단테 신곡 지옥편에서 신랄하게 비판에 맞지 않는 또 하나의 계층들이 있으니 바로 성직자들입니다. 네. 이 성직자들에 대한 우리 단테의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 비난은 지금 들어도 서늘하게 와닿습니다. 이를테면 추기경이나 교황들 있죠. 14세기 무렵이면은 카톨릭, 기독교가 부패와 타락의 정점을 찍을 때 아닙니까?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면제부니 뭐니 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부패와 타락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대형교회, 저 김피디를 통해서 알게 된 몇몇 목사들의 그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셀 수도 없는 저 성직자들, 절제도 모르고 부를 유용한 자들 있죠? 그리고 이런 이 탐욕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자들, 이 자들을 두고서 이 우리 선생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예, 예. 아들아 보아라. 여기서 아들은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재화는 운명의 손에 들려있건만 우리 인간들은 그 때문에 처절히도 싸웁니다. 그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 달 아래에 있는 언제라도 있었던 황금을 전부 바쳐도 이 지친 영혼들 중 하나라도 쉬게 할 수 있더냐. 이 구절 어떻습니까? 달 아래에 있는 언제라도 있었던 황금을 전부 바쳐도 이 달 아래에 있는 수많은 황금을 다 바쳐도 이 지친 영혼들 중 하나라도 쉬게 할 수 있더냐. 그럼에도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성직자라는 자들이 교황과 추기경이라는 자들이 탐욕의 죄로 더럽혀진 망령들이 된다는 얘기죠. 망령들이 되어서 태어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그 재화라는 운명이 얼마나 더뎠는지 다 아는 바인데도 덧없는 재화의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 성직자들을 이런 베르길리우스의 입을 빌려서 단테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단테 신곡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막말들이 오가고요. 이 혐오와 증오와 분열을 그리고 불화를 부추기는 자들의 이 말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겹게도 하죠. 또 때로는 우울하기도 합니다. 저 말들을 어떻게 받아칠 것인지 우리도 같이 저들과 험악한 말로 싸울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댓글을 가끔씩 써요. 많이는 아닌데 너무너무 화가 날때 한두 개씩 씁니다. 예. 근데 마구 저들이 한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우울해져요, 괜히.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는데 인간되기가 힘든 모양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는데 어떤 언어로 저들에게 맞서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죠. 예. 그런데 이 단테 신곡이 이 구절을 보면은 조금은 뭐 위로랄까요? 뭐좀 스스로를 달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예.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행복하게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널 정확히 본 거라면 넌 영광의 하늘에 닿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일찍 죽지 않았다면 내게 그렇게 관대한 하늘을 보면서 너의 일을 함께 기뻐했을 텐데. 그러나 오래전에 피에솔레에서 내려와 아직도 거칠고 야만스러운 기질을 갖고 있는 비열하고 악독한 사람들은 너의 선행 때문에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쓰고 떫은 나무들 사이에서 달콤한 무화과가 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세상의 오래된 격언은 저들의 눈이 멀었다고 한다. 과연 저들은 인색하고 질투심에 교만까지 갖춘 자들이니 너는 저들의 행위에서 벗어나 너 자신을 깨끗이 하여라. 너의 운명은 그런 명예를 지니고 있으니 양쪽이 다 너를 원하고 끌어들이려 하겠지만 풀을 사냥에게 멀리 두도록 해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뭐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은 어떤 의미인지는 감은 잡으셨을 줄 압니다. 지옥에서 브루네토 라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듣는 얘기입니다. 너는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칠고 야만스러운 기질을 갖고 있는 비열하고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너의 선행 때문에 너와 원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구절이 중요한데요. 비열하고 악독한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원수이자 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 적대감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를 단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고 떫은 나무들 사이에서 달콤한 무화과가 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쓰고 떫은 나무들, 비열하고 악독한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는 달콤한 무화과가 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저들과 조금 멀리하면서 저들의 행위에서 벗어나 너 자신을 깨끗이 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운명과 대결해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현재 언어로 그대로 번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텍스트가 생산된 여섯 맥락도 고려하고요. 그걸 다시 우리 현재 맥락에서 다시 해석하는 힘을 조금만 발휘하면은 비열하고 악독한 무리들과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은 고민할 수 있는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단테의 신곡을 읽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현실을 비추는 거울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고전의 힘인지도 모릅니다. 맨 앞에서 팀 PD가 인디언의 종교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지옥을 상정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인디언의 세계관과 달리 이 지옥이 현실을 보여준 하나의 거울 노릇을 했겠죠. 그렇다면은 기독교적 그 세계관에 비췄을 때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정말 지옥이라면 어떤 지옥인지, 누가 지옥에 있는 게 맞는지, 누가 지옥에 여행을 떠날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상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변치 않는 신곡의 가치가 오늘 우리 사회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셨네요. 예. 네,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그제 얘기를 정말 그 작은 실마리로 삼아서 신곡의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골랐습니다. 네, 이시, 가즈오 이시 구로. 구로. 아, 구로동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죠.
아니, 왜 이러십니까, 자꾸. 아니, 통 모르는 분이다 보니까. 예. 1954년생이고, 일본 네. 나가사키현에서 태어나서, 네. 소설가, 각본가, 칼럼니스트, 송라이터, 그러니까 작사가. 네. 시민권은 영국에 있고, 예. 네. 그렇군요. 예.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활동은 주로 영국에서 했던 모양이군요. 다섯 살 때 해양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대요. 1982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도 가즈오이식으로의 작품이 거의 다 번역이 됐고요.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일 뿐만 아니고 세계 문학에 가장 앞장서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혹시 앤서니 호킨스와 엠마 골드만이 주연한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저택의 집사 역할을 하는 앤서니 호킨스의 연기가 아주 탁월했던 빛났던 작품이죠. 이것도 역시 맨 부커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강 씨가 네. 받았던 상. 받았던 상. 예. 네. 맨 부커상은 주로 영어로 쓰여진 작품에게 주어지는 상이고요. 네, 네.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이 이제 그 외국으로 쓰여진 상. 네.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예, 그러니까 예, 예.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받은 상은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가즈오이식으로는 네. 영어로 소설을 쓴 사람이니까 예. 맨부커 상을 받았죠. 좀 다릅니다. 무게가 조금 다르죠. 네. 다시 영화 얘기를 잠깐 들어가자면은 그 앤서니 허킨스가 주연했던 아려탄 그 쓸쓸하고 슬픈 사랑 얘기를 담은 남아있는 나날의 원작도 바로 가즈오이식으로의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창백한 언덕 풍경 우리가 고아였을 때 최근작인 파묻힌 거인까지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아, 죽기 전에 이런 책들을 언제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읽지 말아요. 우리 그냥 제 얘기만 들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예. 우리 김 PD 같은 사람까지 책 읽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 이상해져요. 아, 알겠습니다. 잘 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 대형 교회 목사들하고 싸우는 멋진 전사도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 책 읽습니까? 절대 책 읽지 말아요. 그냥 제 얘기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책 얘기하면 부담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꼭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읽고 싶은 사람들만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진지하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가 조금 심심하다 싶으시면은 폼으로 예. 책 몇 권 사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 예,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은 뭐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예, 그렇죠. 폼나죠. 아, 예. 폼나죠. 그리고 이건 버릴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헌책으로 팔아도 예. 제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뭐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나 손주에게 선물로 줘도 뭐 그만한 게 없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얘기 그냥 즐겁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혹시나 예, 가즈오이식으로를 아, 읽어봐야지 하고 마음을 잡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예, 가즈오이식으로는 아주 무거운 얘기를 잔잔히 조용조용 조근조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네. 조금은 좀 힘겨워요. 어떤 뭐 스토리라인이 뭐 화려하거나 어떤 영웅이 등장할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섬세한 얘기들, 감정의 저 미세한 결들을 하나하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질 급한 사람들에게 좀 답답하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근데 그 섬세한 결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아릿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환희들, 희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읽는 모양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때 그 수상 이유가 프란츠 카프카와 제인 오스틴을 섞은 듯한 작가라는 그 평이었는데요. 정말 맞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가즈오이식으로가 입에 구미에 담기더라도 제 얘기만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작가가 있었구나 아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오늘 소개해드릴 나를 보내지 마. 이 원제는 Never Let Me Go인데요. 이 제목은 원래 주디 브리지워터라는 그 가수가 부른 50년대 가수죠.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입니다.
Songs After Dark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의 세 번째 트랙에 실린 곡이 바로 Never Let Me Go입니다. 아주 그 블루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뭐랄까요, 섹시한 노래이기도 해요. 아, 이 노래가 이 소설 전편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키피드 감각이 있으면은 이 주디 브리지워터의 Never Let Me Go를 틀어줄지도 몰라요. 아, 예. 줄거리를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소설은 짧게 말씀드리면 SF와 성장 소설이 결합된 작품입니다. 아, 예. 우리 혹시 장기 기증을 위해서 복제 인간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들어봤습니다. 아마 아일랜드란 영화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제의 자신이 그 영생을 위해서 또는 아주 불로장생을 위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장기가 고장날 때마다 바꿔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제 인간을 무한히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이 소설입니다. 그리고 복제 인간들의 사랑과 그리고 이 다툼과 화해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의 만남 등등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또 아주 훌륭한 성장 소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SF적 상상력과 성장 소설의 발상이 결합한 아주 멋진 훌륭한 작품입니다. 근데 조금은 인내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인내력이 한계에 도달하기 쯤에 아주 그 멋진 반전을 보여줍니다. 줄거리 잠깐 볼까요? 네. 이 헤일섬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뭐 여느 시골 학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학교를 함께 졸업한 세 친구가 있습니다. 캐시와 루스 그리고 톰입니다. 캐시와 루스는 여성이고요. 토미는 남성입니다. 이 소설은 간병사 역할을 하는 이 캐시가 자신의 학창 시절을 기억하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교차서술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차서술이란 성인이 된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와 오가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학교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복제인간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했던 캐시와 루스와 토미는 나중에 다른 길을 가는데요. 캐시는 간병사의 길을 가고 있고 현재 조만간 이제 그 기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루스와 토미는 기증자가 돼서 두 번 또는 네 번 기증을 한 다음에 목숨을 잃습니다. 저 세상으로 떠나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학창시절에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하는 그 판매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판매회를 드나들던 마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담이 학생들의 작품을 가져다가 몰래 자신의 화랑을 꾸밉니다. 그 화랑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독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작품이라는 게 한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또는 내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마담은 자신이 사육하는 헬시암 학교의 학생들이 미래의 장기 기증에 나설 그 학생들이 여느 인간,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함으로써 아이들의 값을 높게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재능, 창조적인 재능들까지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보통 인간들이, 복제 인간들이 인간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그런 나머지 이제는 철저하게 그 자신들의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그림자 역할만 하는 복제 인간들을 대량 생산하기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불로장생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클론, 복제 인간을 대량 생산했는데 결국은 이 복제 인간들도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고요. 영혼과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꿈꾸고 사랑하고 또 다투고 화해하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용해서 마담과 이 교장 선생은 복제 인간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했고 네. 근데 그게 또 두려워진 나머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은 아마 나를 버리지 마라는 이 소설의 얼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우리의 클론들, 복제 인간들은 그러니까 캐시와 루스와 토미 그리고 다른 그 헬시엄 출신의
예, 학생들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이 친구들 다 소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음악도 좋아하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자신을 표현하는데도 능합니다. 자신의 개성, 그리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확연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해를 끼치려 하지도 않지만 우리 같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소리 치고 우리의 손이 자기 손에 스칠까봐 겁에 질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그들 일반인의 눈에 비친 우리는 어떤 불안한 타자, 불길한 타자, 더러운 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의심만 하고 있다가 왜 우리가 저들에게 이런 대접을 당하지? 왜 저들은 우리에게 우리 이상한 눈으로 또는 징그러운 거미처럼 바라보지? 이런 궁금증이 증폭되는 순간 그 루시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폭로를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 한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너희가 앞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해. 너희 중 아무도 미국에 갈 수 없고 너희 중 아무도 영화 배우가 될 수 없어. 또 일전에 누군가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희 중 아무도 그럴 수 없어. 너희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단다. 성인이 되면 심지어는 중년이 되기 전에 장기 기증을 시작하게 된다. 예. 그게야말로 너희 각자가 태어난 이유지. 너희는 비디오에 나오는 배우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야. 나랑도 다른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래가 정해져 있지. 너희가 앞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각자 앞에 어떤 삶이 놓여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을 폭로한 루시 선생님은 바로 학교에서 해고당하죠. 학생들은 소년소녀들은 늘 꿈을 꾸겠죠.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 나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나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무엇을 살 거야. 이런 뭐 소소한 꿈들 또는 큰 꿈들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꿈들이 용인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이 복제인간들에게는. 근데 미리 좀 앞당겨서 얘기하자면 여기서 복제인간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면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본과 권력이 요구하는 인간으로 대량 생산되는 영국의 교육제도 또는 우리 현대의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합니다. 자본이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말 잘 듣는 일 잘하는 아무 불평 없이 주는 대로 받는 그런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을 봐도 그렇고요. 대학이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잠식당했다는 것은 뭐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그런 그 교육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설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소설 중반부로 넘어가면은 우리 이런 클론들에게, 복제인간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겠죠. 어? 저자들이 우리 인간과 맞짱 뜨려고 해? 나 우리하고 비슷한 짓을 하려고 해? 이 순간에 엘시엄 이라는 그 학교는 기부가 끊기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폐쇄되기 이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는 이 표현을 그대로 빌면은 수많은 학생들이 통탄할 만한 상황에서 사육되기 이릅니다. 이 사육되는 인간들은 장기 기증을 위한 복제 인간들이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똑같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똑같은 인간으로 키우는 그런 교육 환경에 대한 비판까지 담고 있다고 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네. 네. 여기 에밀리 선생이나 마담의 교육 철학이라는 게 복제 인간들을 조금 비싸게 키워서 비싸게 팔렸다는 시도였죠. 네. 그러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복제 인간이 우리 인간과 비슷해지면 어떡하냐라는 그 일반인들의 두려움 때문이겠죠. 이 소설을 쭉 읽다 보면은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바이오테크놀로지 발전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근원적으로 다시 던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복제인간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많은 소설들, 올드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SF 소설들이 복제인간이 대량 생산되는 미래를 예측했고요. 지금도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시절이 오면은 이런 시대가 오면은 과연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놓일지
아,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가족이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라는 소설을 읽으시면서 인간과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대량 생산되는 복제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작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현대 문명의 어둠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소설처럼 읽히지만은 문장도 대단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도 대단히 묵직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특히 4차 혁명 시대의 깃발을 높이 내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을 어디로 데리고 갈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책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훌륭한 작가는 문장 능력, 네. 글쓰기 실력 이런 걸 넘어서서 이 시대를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그 예언적 지성, 또 예언적 통찰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같은 이 범인,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 그런 그 지점들을 이렇게 간파해내는 것 같아요. 예. 이 가즈오이시구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천적 지성이 아니고 어용 작가임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래도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예, 예. 예를 들면은 단눈치오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있습니다. 예, 예. 무솔리니 체제에 협력했던 작가죠. 네. 근데 그 작가의 소설들은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미시마 유키오라는 일본의 작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미시마 유키오라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네. 이 사람의 그 초기 작품들, 파도 소리나 금각사 같은 작품들도 높은 평가를 받아요. 또 그 이문열 씨도 뭐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문열 씨의 초기 작품들도 뭐 평가할 만한 작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지아 씨, 김지아 시인의 70년대 작품 작품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죠. 제 머리는 그분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요. 그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는데 예. 제가 이런 일 종종 합니다.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예를 들면 조용필을 예로 드는 겁니다. 조용필이 만약에 독재 체제에 협력하는 노래를 불렀다면은 어찌하겠습니까? 나머지 노래들은 그냥 다 버려야 할까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 예. 네. 예. 근데 사실은 조용필 선생은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전두환 때 생명이란 노래를 통해서 5.18을 암시하고 네. 은유했던 네. 180도 다른 삶을 사는 분이에요. 정말 뭐. 맞습니다. 두고두고 존경하고 길 그런 아티스트예요. 사실은. 네. 네. 꿈이라는 노래도 그렇죠. 네. 도시를 찾아서 온 그 사람들의 네. 슬픈 얘기를 그린 꿈이라는 멋진 노래. 정말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습니다. 예로 든 겁니다. 예로 든 겁니다. 그런 좋은 노래들 어찌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이 사유, 그러니까 글쓰기와 행동, 삶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작가나 예술가들 중에서. 뭐 철학자들도 그렇고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또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책 얘기하기 전에 네네 그 우리 한국 최고의 위대한 신문 아 정말 네 조선일보 그, 얘기 좀 할까요? 그 1등 신문을 저희가 감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 너무 맞아. 좀 경망스럽기도 하고 또 아주 무엄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통신과 예. 이 우리 남쪽의 조선일보가 원팀인 것 같아요. 예. 네.
왜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뭐 일찍 조선일보가 걸어온 길은 잘 알고 있는데 네. 요즘 들어 이 조선일보의 능력이 예.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 뻗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문제 아니에요? 이런 아니 문제 아니에요. 네. 그 죽였다가 살리고 부활시키는 예. 능력 그리고 이 멀리 노동 교화를 떠난 사람을 하루만에 공식 석상으로 불러들이는 힘 예. 그리고 근신에 처해진 김여정을 다시 그 운동장으로 불러내는 아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선일보의 전능에 가까운 그 힘이 아니면은 현실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일개 팟캐스트의 PD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렇게 막말을 퍼붓고 그러는데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고요. 아이, 우리가 정말. 그 거기에 상응하는 그 존경을 표하지 않으면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아니 근데 말이 잘 안 되네. 제가 진짜 열불 나는 건 뭐냐면요. 이 사건이 났고 그 이제 결국에는 사건이라면 자기들이 보도했는데 이게 뒤집혔어요. 그러면은 반성하거나 뭐 아이고 김PD 김PD 예. 저기 이 조선일보의 반성이나 성찰 기대한다는 건 코끼리한테 너 저 유리병 속에 알아서 들어갈래?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네. 그렇게 말도 안 돼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제가. 큰 잘못이에요. 네. 제가 정말 열불 나는 건 뭐냐면은, 그래 놓고는요. 한때 숙청설, 처형설, 근신설이 돌았던 암흑개가 건재한 것이 확인됐다.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근신설, 어? 숙청설, 처형설을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얘기해놓고는 그 설, 소문이 마치 딴 데서 퍼뜨린 것처럼 어? 제3자화 시키는 거예요. 아, 이 너무 열불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 빠져버리지. 빠져요, 여기서. 그래요. 아주 그 언론 권력을 휘둘러온 그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자신들이 전능해야 돼요, 늘. 그렇지. 권력 하나 바꿔치기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고 이 정치가 몇 놈들 이 후려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그 강직하고 부러질 줄 모르는 사람이 굽히지 않으니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하나 죽였다나 살렸다 하는 건 조선일보의 전능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저 북쪽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도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남쪽에 있는 권력자들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은 연장성상 있는 겁니다. 예.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시면 금방 알아요.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사람을 싫어하진 않고 행위를 싫어하는 건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행위는 뭐냐면은 뭔가를 막 문제 삼아요.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가 한 짓은 쏙 빼놓고 상대방의 행위만. 그러니까 이번에 울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이거 해고에 내몰리게 되고 또 네. 그럴 상황인데 그래서 그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이걸 두고 사태는 유일하게 민주노총의 폭력, 어? 현대중공업 노조의 과격행동 이것만 있는 네. 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 네.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 이런 과격 그리고 폭력 여기 이것만 주목하고 이것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아, 진짜 이게 그럼 또 배우셔야 돼요. 그게 조선일보식 편집 능력 아닙니까? 아... 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예.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구절만 똑 따서 자기식으로 조미료 쳐서 이 가공하는 그 힘도 대단합니다. 이 좋은 아침에 조선일보 얘기를 해서 영 느낌이 좋지 않네요. 바로 일정 예감이 좋지 않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 네. 내년이 이제 조선일보 100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네. 나쁜 신문을 말이죠. 100년씩이나 이렇게 방치를 한 거는 정말 민족사적 수치 아닙니까? 치욕입니다. 예. 네. 참 난감합니다. 네. 조선일보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대로 100년 동안 어둠의 건좌에서 예, 날뛰게 바로하게 두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수치인지도 몰라요. 네. 정말 내년에 4월 15일을 경계로 해서 조선일보가 정말 그 자신들이 왔던 그 광산 저 폐광 속으로
처박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잠깐 그 작가의 이력이 변절이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람 작품 어찌할 것인가 얘기 잠깐 하다가 미시마 유키오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미시마 유키오 잘 아시죠? 우리 그 자유대 부대에 들어가서 네. 군인이여 궐기하라라고 외치고 활복 자살한 일본의 극우주의자입니다. 아, 우익민족주의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레기는 네. 아니에요? 네, 한국의 쓰레기들, 그러니까 극우 쓰레기들하고는 좀 격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 이론과 사상이 분명히 펼쳐져 있고요.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데 한국의 이 극우들하고 일본의 극우는 좀 다릅니다. 근데 둘이 공통점은 둘 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건 그렇네. 예, 예, 예. 예. 근데 그걸 공통점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천황 중심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10년대부터 기타이키를 비롯해서 미시마 유키오 이르기까지 어떤 사상적 계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베와 패당들 있잖아요. 아베 네. 패당들. 예, 예, 예. 곰 발바닥보다 더 낯이 두꺼운 자들 있잖아요. 얘들은 그 또 사상적 깊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타이키에서 미시마 유키오에 이르는 극우 사상가들은 그나마 사상적인 그 틀이 있습니다. 그 깊이도 있습니다. 네. 일본의 중요한 그 좌파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중국 문학자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일본의 극우 사상가인 기타이키라는 사람을 평가하면서 10명의 얼치기 좌파 사상가보다 이 한 명의 우파 사상가 기타이키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세계적 사상의 조류 흐름에 따라서 기타이키를 비롯한 극우 사상가들이 자신의 사상적 터전을 마련해 왔었죠. 네. 그리고 그들은 민족의 이익, 국가의 이익, 그리고 가난한 자들, 특히 농민들의 이익을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이 극우 사상가들은 철저하게 사익에 충실한 자들이죠. 그리고 충성할 대상이 없어요. 국가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철저하게 화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시마 유키오도 자유대여 궐기하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현대 일본을 비판했는데 그건 물질 문명으로 개판이 된 일본 사회, 그 풍요에 젖어서 일본 민족 정신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미시마 유키오의 그 극우 사상에 경도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문학 세계로 넘어오자면 네. 미시마 유키오의 대표작이 금각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금각사, 예. 네, 예. 교토에 가면은 그 금각사라는 절이 있죠. 이 금각사를 배경으로 해서 쓴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데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 예. 받았고 실제로. 그런데 예. 강력한 그 수상 후보자는 미시마 유키오였습니다. 어떤 설에 따르자면은 미시마 유키오가 자결한 이유도 자신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하고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열등감 때문이었다고 얘기도 해요. 뭐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여러 번 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시마 유키오를 얘기할 때 극우 사상가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 전에 파도소리라는 오늘 소개해드릴 파도소리라는 소설을 보면은 대단히 균형 잡힌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책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책을 읽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책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일본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미시마 유키오의 파도소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적 이상향을 일본에 재현해 놓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황금시대와 같은 세계, 그런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 소설 다프니스와 크로에라는 그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이 소설은 짧게 말씀드리면 우타섬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인구가 약 1,400명 정도고 둘레가 400m도 되지 않는 조그만 섬, 이 우타섬이 경관이 빼어난 곳이고요. 여기에 젊고 바른 사람 구보 신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야다 하스에라는 아주 그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섬의 아름다움을 다 간직하고 있는 이 여성입니다. 이 구보 신지와 미야다 하스의 사랑이 펼쳐지고요. 네. 여기에 이제 야스오라는 또 다른 청년과 주키치와 류지라는 아주 의리로 똘똘 뭉친 정말 바른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등대장 부부, 그 등대를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오랫동안 등대를 지켜온 그 등대장 부부가 또 살고 있고 그 등대장의 딸 치오코가 등장합니다. 네. 단촐한 인물 구성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우타섬이라는 이 평화로운 장소에서 자신들의 아름다운 삶을 노동과 사랑 속에서 영위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극우 사상과 미시마 육교라는 뭐랄까요 그 베일을 조금 걷고 그 이면에 어떤 그 세계가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 구부다 신지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구부다 신지가 그 자신이 사랑하는 하스에게 털어놓는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네. 과묵한 신지의 얘기입니다. 네. 난 언젠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배를 사서 동생이랑 둘이서 기슈의 목재랑 규슈의 석탄을 수송하려고 해. 그래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거야. 나도 나이 먹으면 섬에 돌아와서 편히 살아야지. 어디에 있건 이 섬을 잊지 않고 섬의 풍경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도록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이 그 어디보다 평화롭고 행복하도록 힘을 쏟을 작정이야. 안 그러면 모두 섬을 잊을 거 아니야. 어떤 세상이 오건 나쁜 관습은 섬에 오는 도중에 없어지겠지. 있잖아, 바다는 섬에 필요한 좋은 것만 보내주고 섬에 남아있는 좋은 것은 지켜주지. 그래서 도둑 하나 없는 이 섬에는 언제나 진실함과 열심히 일하며 인내하는 마음씨, 속임수 없는 사람과 용기를 가진 비겁함이란 조금도 없는 남자다운 사람만이 살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바로 구보가 꿈꾸는 우타섬의 모습이고요. 우타섬을 자신이 어떻게 갖고 와야 할지 얘기하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듯이 이 우타섬은 일본의 그 미래, 그러니까 미시마 유키오가 그리는 일본의 미래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는 일본이 걸어온 길이 이와는 너무나 무관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네. 그 지점이 또 문제예요. 미시마 유키오의 사상이 극우 사상가에서 사상가의 반열에서 어느 정도 깊이를 갖추고 있는 건 맞지만 일본이 이 세계사에서 특히 아시아 근대사에서 저지른 폐악질들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거죠. 과거를 옹호하기 급급하지 그 과거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것. 일본의 극우 사상가들이 갖는 큰 함정이죠. 예, 예. 뭐 극우 사상은 어쩔 수 없이 극우 사상입니다. 예,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들을 늘 고려하면서 작품들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심주의, 일본이 세계 제일이라는, 천황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하다는 그런 전제를 늘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극우 사상의 세계에 비판적인 그 관점 없이 빠져들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네. 이런 그 일본의 극우 사상을 대표하는 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그린 이상향이 금방 읽어드린 구보다 신지의 꿈에서 그린 섬과 같은 모습입니다. 네. 그런 섬이 가능하려면은 예. 일본이 걸어온 길에 대한 아주 통렬한 자기 비판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들만의 그 모래성으로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네. 우타섬이라는 곳에는 테리오시라는 어떤 정신적 지주가 있습니다. 그 원로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테리오시는 이 섬의 노동과 같은 의지요. 야심과 힘이자 권력이라고 말해도 좋다. 겨우 한 세대로 끝나버릴 야비한 욕망은 멀리했고 공직을 욕심내지 않는 강직한 기질 탓에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놀라우리만치 정확한 날씨 예측, 버로와 항해에 관한 한 비할 데 없는 경험,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드높은 자부심 등등은 종종 그로 하여금 고집스럽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우스꽝스럽게 잘난 척하며 나이를 먹었어도 쉽사리 싸움에 휘말리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 한편으로 자는 동안 만사의 동상처럼 뻣뻣이 힘이 들어간 행동으로 일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는 원인이기도 했다. 네, 이렇게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있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 자기 비판이 없었다는 점을 가로 안에 넣는다면 네. 유토피아의 꿈에 가까운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미시마 유키오라는 일본의 그 우파가 그린 유토피아는 어떤 세계인지 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과 의지 그리고 야비한 욕망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꿈이 없는 정말 타락하지 않는 사랑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런 특히 이 쿠보다 신지와 하스의 사랑의 장면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젊은이들이 스스럼 없이 모든 걸 내놓고 사랑하는 모습은 치명적으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쿠보다 신지와 하스에가 몰래 만난 장소입니다. 바위로 둘러싸이는 모래땅은 순백색이며 바다와 맞닿아 있는 왼쪽 벼랑에 문주란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그 문주란 꽃은 몰락하여 잠들어가며 고개를 숙이는 꽃이 아니라 파줄기처럼 희고 관능적이며 다루기 힘든 꽃잎을 쪽빛 하늘로 지켜들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꽃이다. 장작불 주인은 오후 휴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느라 퍽 요란스러웠다. 물에는 아직 발바닥이 될 정도로 뜨겁지는 않다. 물은 차갑다. 그렇다고 물 위로 나와 성급히 솜옷을 입고 불을 쬐을 정도로 차갑지도 않다. 모두들 큰 소리로 웃어가면서 가슴을 펴고 자랑스러운 듯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그보다 신지 화세가 만나는 게 아니고 해녀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신들의 몸매를 자랑하는 정말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는 우타섬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파도소리 한번 꼭 읽어보시고 미시마 유키오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미시마 유키오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식이 그렇게 네.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낭만주의자였어요. 어쩔 네. 수 없이. 네, 낭만주의면은 자유주의하고 네. 통하는데 네. 왜 이 우파의 스피커가 됐는지 미시마 유키오의 그 위키백과 그 그림을 보니까 뭔 네. 머리띠를 뭘 두르고 마이크 잡고 맞아요, 맞아요. 선전선동하는 사진이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 자유대에서 자결하기 전에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아 네. 참. 네. 그리고 뭐 갈 데 없는 마초 기질이고요. 예. 아 그리고 남성 중심주의자라는 얘기죠. 예. 아 그렇기도 하고 일본 중심주의자, 천황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름다움으로 미로 그 일본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일본 우익의 그 미가 무엇인지 미시마 유키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미시마 유키오를 정안무개가 찬양하는 게 아니냐? 전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 극우파나 일본 우익의 정신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굴절된 한국의 이 극우파들의 이 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저들의 행동의 근원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극우나 우익들을 그냥 비난하기는 쉽잖아요. 네. 근데 저자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저러는지 저 사상적 토대가 무엇인지 그걸 알지 않으면 저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미시마 유키오는 69년이죠. 일본의 그 전공투라고 있잖아요. 네. 동경대학의 전공투 애들과 일대 400명인가 700명인가와 이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앨범을 볼 때, 예,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대가 센 놈이었습니다. 지도 동경대학을 나왔고요. 이게 맞짱을 떠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미시마 유키오와 동경대 전공투란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그들의 정신세계를 알아야 비로소 비판할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우 쓰레기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정말 싸우는 사람, 지식인들은 저들이 왜 저러는지 분석하고 저들의 정신세계를 이 격파할 수 있는 그 힘을 찾아야죠. 그런 점에서 일본 극우 사상들, 사상의 계보를 따져갈 때 미시마 유키오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문학적 관점에서 미시마 유키오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역시 그 정치의식, 시대의식이 뒷받침돼줘야 죽어서도 인정을 받지. 미시마 유키오는 정말 살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예. 네. 아, 나 김 PD가 처음 들어봤다는 건 조금 당혹스럽게. 아, 그래요, 교수님? 아니, 네. 어떡합니까?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나, 그,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긴 하죠. 아, 그럼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만 읽어드리고 정말 끝낼게요. 예, 예, 교수님. 아, 지금 신지는 생각했다. 그렇게 험난했던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한 도덕의 중심에서 그들은 자유가 되었으며 신의 가호는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결국 어둠에 둘러싸인 이 작은 섬이 그들의 행복을 지켰으며 그들의 사랑을 성취시켜 주었다는 것을 네. 네, 우리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서 미시마 유키오의 문학과 일본 우파 사상의 깊이를 동시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오늘은 네. 참 시가 있는 금요일이네요. 예. 아, 시가 있는 금요일 아니면은 예. 우리 김 PD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보냈을까 가끔씩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시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정말 다 고목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네, 수많은 그 이파리들이 다 시에서 태어날진데 네, 우리 시를 모르고서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아마 매주 시를 소개해주는 뭐 방송 프로그램은 지상파, 공중파, 세계파, 우주파 포함해서 우리 김용민 브리핑이 유일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하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 지하파도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빠져요, 맞아요. 예. 예,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시인 만납니까? 네, 오늘은 송수건의 시집 퉁입니다, 퉁. 아, 송수건. 예. 네. 학교 다니실 때 별명이 손수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또. 아, 근데 고인이 되셨어요, 2016년에? 아, 그래요? 예. 에, 이, 근데 그 손수건, 송수건 이런 거 가지고 농담하는 아,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예전에 손수권이라고 공단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 이름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데. 아, 그, 예. 그래요. 송수건 씨는 제가 오래전에 이 시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순천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순천만에 가면은 이 시가 곳곳에 패널처럼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송수건 시인의 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그 송수건 시인의 시집 퉁인데요. 네. 일단 퉁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퉁. 네. 우리 김 PD 퉁 뭔지 아십니까? 퉁. 뭐 퉁명스러운 아. 핀잔 이런 뜻으로 지금 아. 사전에서 아. 찾을 수 있는데요. 아, 맞아요. 그냥 퉁 친다 그러면은 네. 대개의 경우 고수업 칠 때 네. 퉁 제가 기억하는 그밖에 없는데 아니면 이것저것 다 뭐 숨기고 뭐 드러내지 말고 다 퉁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많은 어려움들 하나로 다 퉁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우리 송수건 시인의 시집 퉁. 에서 몇 편 골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몇 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집 한 권을 딱 주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100여 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집 한 권의 100여 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시 대여섯 편 하고 나면 다 끝이 나요. 또 더군다나 한 두 편 읽고 나면은 우리 김 PD는 졸죠. 저는 목이 메이죠. 그러면은 예. 그럴 때가 있는데 네. 그 송수건 시인의 시집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고른 시집들이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예. 근데 그럴 때가 많은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한 대여섯 편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뽑은 시 중에 장소에 가는 것만 몇 편 보겠습니다. 장소요? 예. 네. 자, 뒤에 있는 시편 중에 하나가 미황사인데요. 네. 우리 김피도 혹시 미황사 가보셨습니까? 아유, 전 전도사라서 사찰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예. 전도사라서 안 갑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 교수님. 농담으로 안 얘기인데 농담까지 뭐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그러시면. 아, 그것도 위험해요. 아, 그래요? 농담도 위험해. 아이고, 너무 이 PC가 아주 지겹습니다, 이제 좀. 네. 적당히 해야지. 아, 여기 저 검색해 보니까 해남 쪽에 있네요. 해남.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그래요. 네, 그 미왕사 해남 땅끝 마을 끝에 있는 그 미왕사 가시면은 네. 정말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예수님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그 기가 막힌 장소에 갔을 때 네. 예, 깃든 사람들의 모습 보다 보면은 여기는 예수나 부처나 뭐 모하메드나 뭐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다 머물렀다 갔을 법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블로그를 보는데 이 미황사 뒤편에 달마산이 네. 있네요. 달마산. 그렇죠. 달마산이 예. 병풍처럼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미황사를 가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아 여기가 깨달음의 끝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우리 미왕사가 그 대흥사, 해남 네. 대흥사의 말사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산, 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종교 얘기 그만두고요. 종교 얘기는 우리 예. 김 PD가 예. 그 우리 그 평화의 나무에서 계속 하시고, 예. 저는 미왕사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삶의 끝,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 네. 미왕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예. 송수건의 시 미왕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미황이란 말 속엔 생강맛이 들어있다. 치자꽃 냄새가 난다. 면벽9년 문을 박차고 달마는 동쪽을 본 후 왜 다시 동쪽으로 왔을까? 쇠 곱비 잡고 백두대간을 흘러오다 곱비 놓친 곳. 달마산 끝자락 미왕사가 숨어있다. 내 추녀 끝 원앙소리도 푸른 물결에 젖는다. 저녁 햇살 모닥불처럼 사이는 황혼역 땅끝 섬과 섬 사이 마을들이 저문다. 당간지주목 천년 괴물이 내려오고 대웅보전 앞마당 보름살인물을 밀고 올라온 거북이 물고기. 자라 개 등이 목어를 치고 온판을 치고 마지막 목탁을 들고 궁고 치느라 야단법석 저 소리결 한바다에 투신한다. 묻지 마라. 이곳에 와서 팔만 법문도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도. 네, 이런 시는요. 예. 미왕사 여행을 가실 때 네. 이 송수건 시인의 시집 퉁 하나 호주머니에 넣고 배낭 속에 넣고 가다가 미왕사 분 그 이름이 자하문이거든요. 자하문 앞에 사진 찍으시면서 이 시 한 편 딱 읽으시면은 그 여행의 진맛이 아마 그대로 살아올 겁니다. 아, 네,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시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네. 제가 네. 읽어드린 것들 하나하나 저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어렵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네. 다. 근데 이게 그 제 시가 있는 금요일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정말 그 리듬을 타는 그 목소리 그 울림에 어울리는 시들만 주로 소개된다. 대신에 그 의미가 깊이 그 깃든 시들은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는 것 같다 해서 서운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시들을 한 편 한 편 다 한 줄 한 줄 얘기하면서 들려줘야 할 때가 많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뭐 시간의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시들도 저는 꽤 소개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도 주위에 그 시인들이 많이 서운해합니다. 시인들도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네, 교수님. 네, 네. 네, 많이 서운해하세요. 아. 왜 이런 시는 안 소개시켜주느냐. 예를 들면은 말 나오기 말씀드리자면은 진은영 시인이나 네. 신보선 시인이나 예.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이거든요. 근데 설명하려면 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쩔 예. 수 없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딱 듣고서 알아채는 그런 시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 됐습니다. 예, 예, 예.
조금 지나면 제가 3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네. 더 어려운 시도 예. 특집해서 예. 한번 이렇게 한 시간씩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그냥 뭐 이런 시가 있다는 거를 아는 것도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요. 네. 시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예. 늘 말씀드리지만 시 모든 사람들이 시 읽을 필요 없고요. 예. 자신의 노래가 자신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시일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 진짜 그 네, 표현을 쓰셨어요. 예. 아, 왜 이러십니까? 우리 송수건 시인의 시집 퉁에서 이를테면 이런 시는 우리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100여 편이 넘는 시 중에서 한두 편 고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퉁이라는 시집에 찔끔 눈물이 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 김 PD의 감상을 딱 들어볼게요. 네. 제목이 찔끔 눈물이 난답니다. 네. 이 바보 버저리야. 이 병신 머저리야. 너만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도 정말 내가 바보가 되어 눈물이 찔끔 난다. 한평 천지 나빅 축제가 있던 날 너는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왔었다. 찐빵 같은 얼굴에 허여멀뚝 웃음을 날리며 왔다. 봉화마을 농부들 속에 서서 나비 주머니에서 한 마리씩 나비를 꺼내어 날리며 히히히 바보 같은 웃음을 웃었다.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걸 몰랐네. 찐빵 같은 얼굴에 또 허여멀뚝 웃음을 날렸다. 나는 그때 손 내밀어 악수하며 말했다. 이 병신 머저리야. 오직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싸돌아 다니겠느냐. 이건 새마을 사업도 아니고 이건 나만 가지고 외계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언제 남이가도 아니고 이건 인동처라는 말도 아니고 허여멀뚝 내 얼굴에 나는 막말을 했지. 이 병신 머저리야. 그 후 너는 뒷산 부엉이 바위에 올라 절벽 밑에 헛발을 디뎠다는구나. 절벽 아래 진달래 철쭉이라도 피었던 게지. 나비가 한세상 가득 날고 있었던 게지. 밥을 먹다가도 너를 생각하면 병신 머저리야. 그 숟가락 끝에서 눈물이 찔끔 난다. 지금도 가을바람 불어 너의 무덤 위 골풀들 누우며 그런다지 너의 웃음은 단군 이래 가장 이쁜 웃음이 아니라 바보가 아니면 웃을 수 없는 웃음. 히히히 바보야. 이 병신 머저리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 예. 어떻습니까? 예. 이 시는? 어렵습니까? 뭐 저는 그 이 나비 봉하마을 찐빵 아 여기서 굉장히 그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차렸고요. 예. 네. 가다가 새마을 싸움 네. 나오고 왜 나만 가지고 이래 이것도 있고 우리가 언제 남이가 인동초 예. 맞아 맞아 우리 네. 김 PD 시집이 이런 거예요. 시집에서. 예. 뭐 지가 좋은 거 몇 편 고르는 거 쉽거든요. 예. 근데 시집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00편 넘는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온갖 자기의 상상들, 그 꿈들이 다 펼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시집 하나하나 뒤지다가 찔끔 눈물이 난다 이런 시 만났을 때 아찔하죠. 노면이라는 그 인간을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송수건이라는 시인이 뭐 동년배일 겁니다. 네. 예, 두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이 바보야, 이 병신 머저리야. 이 병신 머저리라는 소리가 너무나 아프게 와닿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시예요, 이런 게 시. 누가 읽어주는 그 시들 한 편에 그 매혹되지 않고 그 시집 하나를 하나하나 넘겨보시면서 폼으로 이리저리 뒤적거리다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욕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히히. 그 히스토리보다 더 재밌는 시를 히히히 바보야 해서 이 병신 머저리야라는 소리에서 들을 수가 있죠. 요즘 같으면은 이런 시를 두고서 이 히히히 병신 머저리야라는 시를 두고서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송수건 시인이 노무현이라는 바보를 얼마 사랑했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예. 이런 게 시의 힘입니다. 시임이고 우리 김 PD가 앞에서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어려움이 네. 싹 씻기죠. 싹 씻깁니다. 예. 그죠. 근데 왜 앙코르 안 해요? 앙코르.
아니, 교수님, 두 편하고 끝내시려고 하셨어요? 그러게. 난 김 PD가 감동에 있는지 아니면 네. 빨리 끊으려고 그러는지.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예. 이 시집에 기가 막힌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영산포 시리즈가 있습니다. 영산포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끼는 시 중에 하나, 무등의 봄. 무등의 봄. 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광주 가면 무등산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무등, 등급이 어떤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없을 문자에 네. 뭐, 네. 몇 등 할 때 등. 예. 네, 등입니다. 예. 네, 등급이 없는 산인데요. 예. 우리 미당 서정주가 무등을 가지고 멋진 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말당 선생 아니었습니까? 아, 바꾸셨구나, 미당으로. 네, 네. 그때는 아마 미당이었을 겁니다. 우리 무등의 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른 새해 봄을 너와 함께 했다. 극락강과 금광 앞마당 텅 빈 벌판이 이제는 도시의 집들로 가득 찼다. 어제의 뒷마당이던 무등산이 새로 들어선 문화의 전당과 함께 오늘은 앞마당이 되어 어깨를 겪는다. 동학혁명 이후 3.1운동, 광주학생, 광복 이후 4.19, 5.16, 5.18 이후 담괴가 터진 옆구리에선 구멍 뚫린 수술 자국들. 아직도 늦골엔 찬바람이 스민다. 아침 산책길 눈 비비고 나와 서서 보면 나보다 먼저 나와 세수하는 산. 절룩거리며 밤새 먼 길이라도 걸어왔지. 쿠렁쿠렁 양치질하는 소리. 벌써부터 새인봉의 뜬구름이 바람머리 규봉암 정원봉 나들이에 바쁘다. 봄구름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럿이 간다. 해법구기가 온다. 오, 18, 오, 18 온다. 정수방 내리는 햇살이 등 간지러운 날. 입석과 서석이 마주보고 차동댁처럼 웃고 서 있다. 아, 제 귀에 C8만 아주 확연하게 들어오는 네, 무등의 봄. 수준이 아, 우리 정말. 예. 김 PD의 그 최고의 그 언어가 여기 딱 등장하네. 해뻑구기가 그렇게 온답니다. 아, C8이라고. 오, 18, 오, 18. 오. 제가 조금 흉내 내볼까요? 예. 18. 18 이렇게 웃는 뭐예요? 아, 예, 예. 아, 실감이 나세요, 교수님. 실감이 나요? 예, 예, 예. 아, 진짜인데? 그 구름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간 다음에서 햇벚구기 오는 소리, 햇벚벚구기도 그냥 예. 그 물든 벚구기가 아니고요. 햇벚구기예요. 우리 햇살 하듯이 햇벚구기. 예. 햇벚구기는 우는 소리 다르거든요. 18. 오, 씨발 할 때 그 소리가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넓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수박 내리는 햇살이 등 간지러운 날에 그 입석이 있고 서석이 있거든. 서석동이 있고 입석동이 있는데. 예. 그 동네가 멀리 마주보고 오는 데입니다. 이 무등의 봄이 광주를 제대로 우리가 상상하고 성찰할 수 있을 때야 정말 그 무등의 세월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시가 있는 금액 수준이 너무 높다. 아, 예. 일단 뭐 C8이 들어가서 그나마 좀 아, 다행이었습니다. 졸 뻔했습니다. C8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그 예. C8이나 뭐 예. 이런 것들이 예. 내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요기 빚어낸 카타르시스의 진정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요. 예, 예. 네. 저것들이 내뱉는 건 아주 엄숙한 언어를 표방하되 예. 모든 인간 삶을 짓밟는 최대 욕설이거든요. 그 욕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네. 그 대신에 우리의 입에서 나온 똥을 쌀 때 힘주는 그런 표현들은 저것들은 저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들의 언어들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를 이 시를 통해서 정확히 보여줘야죠. 네. 그게 혁명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명의 언어. 아, 네. 예, 예. 욕이 혁명의 언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아주 폼나게 욕설을 하죠. 예. 폼나게 아주 고상한 말로 나는 어디에도 가르지 않는 불편부당의 정의로운 세계를 꿈꾼다. 나는 모든 세계를 향해 풍성한다. 저게 얼마나 추악한 언어인지를
58이라는 뻐꾸기 소리로 충분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시 한 편 더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네, 우리 김 PD가 말려도 해야겠어요. 아, 예, 예, 예. 제가 이번에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경주에 다녀왔어요. 네, 네. 경주 가면은 뭐 많이 있죠. 네. 김 PD는 여행이 낯설어서 많이 못 가봤겠지만. 아,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그 경주를 갔어요. 그 뭐, 아무래도 뭐, 저. 석가타타부터? 아, 거기도 갔었고요. 저기, 통도사도 갔고. 저는 이제 제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거기서 봤습니다. 통도사 들어가는 길. 통도사가 왜 경주예요? 왜 아니, 그, 알죠. 양산에 있죠. 양산에. 근데. 양산이지. 그, 예, 그, 아니, 그게, 거기에 이제 베이스캠프가 있었고, 경주에. 아. 통도사도 가고, 저 해인사도 갔었어요. 스케일이 컸구나. 예. 예, 우리, 경주에 가면은. 네. 경주에, 그,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폐기물, 먼저 폐기물 저장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 알죠. 네, 예, 예, 네. 예. 그럼. 월성원전. 네, 월성원전 이후에 여러, 뭐, 참 많은 걸 봤는데. 네. 경주 가면 양동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동마을, 예. 네, 그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서백당이라는 오래된 그 고택이 있어요. 네네. 서백이란 말이 100번을 쓰는 집이란 뜻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네. 그러니까 참을 인자를 100번 쓰고서 얘기해라. 라는 곳이란 모양입니다. 네. 에, 서백당이 생각나서 우리 송수건 시인의 퉁이라는 시집에 네. 이 시가 실려 있어서 예. 우리 김 PD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서 이 시 읽어드립니다. 네네. 서백당 대추란입니다. 네. 그저적 음식기행을 몇 해 오면서 한 번쯤 들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양동마을에 있는 서백당입니다. 참을 인자 100번을 쓰고 와야 맛볼 수 있다는 대추란으로 유명한 집. 동지 무렵은 내빌잔치로 진해갓집에 가서 맛보았던 그 대추란이 생각났습니다. 설창산 자락이 물자로 흘러내리다가 큰 골, 작은 골, 또 막은 골, 햇김 밝은 곳. 우리말 휘들어지다가 아니라 휘들어지다라는 역동적인 말을 양동마을 골목길을 걸으면서 알았습니다. 골목길을 한 바퀴 휘둘러 나오면서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떨어져라.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떨어져라. 볼에 대추씨 같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가을 햇살에 반짝반짝 물들어가는 대추 한 줌을 나도 모르게 훑어 징검징검 깨물었습니다. 거 있잖아요. 시집 갈 때 우리 처녀애들 두 볼에 이마에도 찍혔던 연지곤지. 절 받을 때 시어머니가 대추 한 줌을 신부 치맛자락에 뿌리며 아들, 딸, 거저 열매만 낳아라 은근슬쩍 흘리는 이 채근담이 밝은 창호. 문발에 비치고 집집 낮은 담쟁이마다 붉은 대추볼이 흘러 넘쳤습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우리 경주에 가시거든 양동마을에. 그 마을이 참 크고 정말 좋습니다. 예. 제가 본 하회마을만큼 좋은데요. 그중에 서백당이라는 집 가면은 대추란이라는 그 나무들 보시고요. 풀잎들 보시면서 우리 송수건 시인의 시집 배낭에 넣고 가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 오늘 정말 아름다운 여행을 참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예, 극락강도 가고 저기 해남도 가고 봉하마을도 가고 양동마을도 가고. 예. 오늘 비가 와서 예. 제가 또 이 파전에 술도 한 잔 마셨어요. 오늘 교수님 많이 귀여우셨을 거예요, 애청자분들이. 네. 예, 또 한잔하신 날이 이렇습니다. 그 흉보지 말기. 아이, 왜 말씀을요? 또 이렇게 네. 한잔하신 분들한테 시를 들어야 시의 맛이 나는 거죠. 그래요. 나중에 우리 두보하고 이병 만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예. 교수님 오늘 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일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